너무 맛있다. 여기는 오뚜기 라면 연구 센터고요. 저 오뚜기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그 라면의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딱 컵라면 뜯으면 안에 뭐가 있죠? 스프랑 또 면. 면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우리 라면 핵심이에요. 면과 스프. 그걸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후각 테스트와 미각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여기 열 가지 가루들이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스프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해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가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른쪽 여기 두 연구원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어떤 맛이었어요? 어떤 냄새? 치즈.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 여기 두 분은 어떤 냄새 나셨나요? 내가 마늘이었어요. 마늘. 자, 우리가 지금 요거 스프를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뭐였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요거는 설탕이었어요. 설탕. 고추장은 소금이었고요. 그 옆에는 신맛. 그리고 여기는 살짝 감칠맛이 나는 우동국물 같은 그런 것이라면은 사골국물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살짝 매콤한 라면이고요. 휴냉면은요 2분 만에 조리가 다 되고 밥 말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라면이라고 합니다. 아, 진라면 선택하신 두 분 어떤 분이시죠? 제가 나눠드릴 건데 컵을 바꾸지 않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휴냉면 두 분 받아주시고요. 그 뒤로 이렇게 진라면 연구원님들도 따라서 맞으세요. 연죽이죠, 반죽. 반죽을? 반죽을? 뭐? 이 기계에다가 넣을 거예요. 들어간다. 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펴지고 있죠. 이 과정을 아병 과정이라고 해요. 무슨 과정이라고요? 아병 과정. 어떻게 나올까요? 스. 면이 어떻게 나올까요? 와. 면으로 깎여서. 그쵸?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절출 과정이라고 해요. 무슨 과정? 절출 과정. 찌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찌는 과정을 증숙 과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면 그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쪄서 먹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찌는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르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네 명이죠. 네 명이서 면을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잘라서 먹을 거예요. 자르는 과정을 납향 과정이라고 해요. 무슨 과정? 그 다음에 튀기는 과정은 육향 과정이에요. 아까 혹시 무슨 기름으로 튀기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식용유. 오 맞아요. 컵에 다 써져 있죠. 고울 내방 해바라기로 이렇게 튀기는 과정을 육향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 그 면이 자 내고 물어줬는데. 자 좋습니다. 우리 스프를 만들 때는 이 기계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명이니까 한 명이 또 눌러야 되겠죠? 다른 사람 또 눌러서 스프를 받았으면은 우리 컵 안에 스프를 넣어주고. 넣어서 안 할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걸 드릴 거예요. 살짝 올려주시고 닫고 꽝 누르면 이제 여기서 컵라면이 완성돼서 나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이렇게 컵라면 불러주세요. 좋아요. 이제 다음 진라면 순행면 부르신 연구원님들도 순행면 좀 눌러볼까요? 자, 컵 안에 쏙 넣고 조심스럽게 올려주세요. 꽉 누르지 않아도 돼요.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진라면이 완성되었는데요. 자, 여기 넣어주세요. 스프도 안에 넣어주시고 여기 올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뜨면 버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내려오는 라면 받아주세요. 우와 라면을
않아요. 집에 가서 한번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헤어질 때 인사. 이렇게 오른손 주먹도 띄야. 그 다음에 왼쪽 가슴 쿵. 그 다음에 V로 무지개를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지유. 여러분, 모자 하나.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지유 여친 예진 연구원님. 강지유.